부활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한한 역사만 경험합니다. 세상 그 어떤 왕조도 그 어떤 권력도 영원히 지속된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땅에 한시적으로 왔다가 잠시 잘다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있어서 영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운 사랑을 오래 간직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 말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영원한 것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영원성이 있어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단회적이거나 단절된 역사가 아니고 연속성이 있고 영원합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마귀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지우고 아름다운 말씀을 지우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능력의 행적들을 다 지워서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 아니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꾸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발견한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죠. 불의한 재판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죄명을 써서 소리 없이 죽어갔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뒤로한 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혹여라도 주님이 말씀한 바처럼 부활할까 봐 무서워 로마의 군병들을 무덤지기로 만들어 놓고 칼과 창을 쥐어서 예수님의 무덤가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다가 그 무덤 입구를 딱 막아놓고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어두운 근력에 그 참혹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더러운 근력으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지우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을 그들은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뿐 아니고 또 주를 따랐던 사람들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행적이 어떠했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부활을 맞이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드리고자 부활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과거에 한때 어부였고 세리였고 자신들의 직업군들을 갖고 살았지만 예수님 그분을 따라 3년의 세월을 보낸 뒤에 의미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파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론 우리가 아름다운 희망을 꿈꾸고 그리고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약속들을 하며 인생을 출발하지만 우리의 힘의 한계를 벗어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씌워줘버리면 우리의 그 아름다운 약속들도 깨어지고
가슴 속에 새겨 놓았던 꿈들도 산산조각나며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더 이상 그분과 따라갈 수 있는 내일이 없다고 여기어 예전에 3년 전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았고 3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어부는 어부대로 세리는 세리대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찾아 돌아갔다는 모습들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 떠나버린 제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만남이 주님과의 세 번째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서 설득하고 용기 주고 희망을 주고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가상세계인지 현실세계인지를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즘은 많이 개화가 되어서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한때 우리나라 가난했을 적에 남편들은 술 먹고 거리에서 뒤둥글고 뭐 돈도 안 갖다 주고 가정에 오면 폭행하고 고함 지르고 아이들은 울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라는 걸 믿어보니까 교회 오니까 쓸만한 남자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막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그 속삭임의 아름다운 그 소리를 들어가며 시간들을 보내놓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집구석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막 집을 안 가고 그저 막 교회에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여기도 계실지 모릅니다. 도시는 그런 일이 요즘은 좀 많이 그런 게 없는데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남편들이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 예배드리는데 문 밖에서 들어오지는 못하고 감지르고 야 이 뭐냐 막 이러면서 나와 근데 안 나가는 거 주여 이거야 조사오니 그런데 집구석 가면 막 청소도 안 하고 뭐 엉덩이 드러낼 때도 없고 막 애는 밥 안 준다고 울어사치 남편들은 고함지르지 이게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참다 못해가지고 이 교회도요 처음은 겁먹지만 몇 분 감 지르다 보면 미친 자존감이 생기는가 봐. 그래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 자기 부인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나가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인상 쓰지만 집사님은 머리카락 잡아당길 머리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 듣고 이래도 사람이 시험에 딱 들면요 일상으로 돌아간다? 희한하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세 번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도 한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내가 이 설명을 할게. 베드로는 3년 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부라. 베드로의 이전 직업이 어부였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때는 쓸만했어. 이때는 어머나 이 가치를 보고 아, 나도 주님 따라 인생 가볍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른 성에 배와 그물 배까지 버렸어. 그 직업이고 재산이잖아. 그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주님 위하여 목숨 걸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던 베드로가 이제 와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만났는데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랍니다고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니까 사람 구질구질하다. 여러분 이 보면 사람이랑 일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부지간에도 밤새도록 싸우면서 사니 안 사니 죽니 안 죽니 하면서 막 싸워놓고 아침 되면 밥한다. 죽는다 캐놓고 밥한다. 응? 나 다 포기한 나 이제 태생 안 살아 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있고 돈 벌러 간다. 그게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참 의아한 게 우리가 내 영혼이 살아야 산다고 말하면서도 시험 들어 교회는 안 나오면서 시험 들었다고 직장 안 가는 사람은 못 봤어. 희한하게 시험 들면 교회는 안 나오는데 돈 부르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50일의 기적을 하는 막 저녁에 성령 받고 막 너무 기뻐서 막 어쩔 줄을 몰라. 근데 집에 가면 밥해야 돼. 성령님이 다 내려오셔가지고 밥도 딱 해주시고 성령님 내려오셔서 설거지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일상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일상뿐만 아니고 한 현실이 또 기다리더라고요. 일상으로 돌아가 버려 내일 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을 가만히 두면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찾아가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나는 그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3년 전에 배와 그물을 버렸는데 오늘 또 배와 그물 그 배가 버렸던 배인지 아니 내가 상상해봤어요. 이거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직해가지고 도둑질을 안 해간 것 같아요. 3년 동안 처박아 놨던 거 창고에 처박아 놨는데 그거 다시 찾아가지고 씻혀가지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뭐 그거는 상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현실이 있다 보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배운 게 고기 잡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철저하게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구워 먹고 숯불 붙이고 떡 만들고 그 백신 세 마리가 잡혔더라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컴퓨터에 빠져서 가상세계에 도취되어 거기에 현혹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갑자기 초가집이 기아집이 되고 꿀물균 같은 아내와 남편들이 천사와 아름다운 사람으로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바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설거지 안 해놓고 교회 오면 갔으면 그 설거지 안 한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설거지나 좀 해주시지. 안 해. 하나님 네가 해라 이럽니다. 은혜 받으면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가치예요. 세상이 불행한 것은 세상이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불행해지면 다 불행해져요.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가슴에 사랑이 피어오르고 여유 없는 가슴에 여유가 생기고
불안한 마음에 확신이 생기며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바닥이 나버려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사람이요 좀 짐이 삶에 짐이 지워져야 사는 거지 삶에 짐이 다 하나도 없는 사람 퍼져버려요. 사는 의미가 없죠. 그런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삶의 짐을 가지고 가도 행복한 거야. 그런데 에너지가 방전되어지면 작은 짐도 귀찮아지고 탈진이 되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러나 은혜가 탁 찾아오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선글라스가 바뀐다니까. 아멘. 은혜 바뀌어지는 시커먼 티를 난 선글라스 딱 끼고 세상을 보는 다 시커매. 여인도 시커멓고 남편도 시커멓고 다 시커매. 그런데 은혜를 딱 받으면 컬러가 싹 바뀌어. 새빨 노랄 파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세상이 화려하게 바뀌죠.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행복한 거지. 아멘. 가슴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은요 현실 세계를 외면한 채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요. 물론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현실을 바꾸는 최전선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웁니다. 달라진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 내 눈이 바뀌었고 내 마음이 바뀌었고 내 태도가 바뀌었고 또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제는 내가 포기했는데 내 마음이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 어떤 비바람에 몰아쳐도 두렵지 않는 그 어떤 담대함이 현실 속에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현실을 딱 만나니까 내가 베드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잘 믿어지지도 않지. 이게 내가 너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 헛것을 본 것처럼 느끼겠지. 왜냐하면 죽은 분이 살아났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나가지고 야야 밥 주라 이러면 믿겠냐고.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는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봐요. 누가 뭘 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그랬어요.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수제자라고 그랬는데 가장 가까이 적은 거리에서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이 먹여주는 빵을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불과 한 일주일도 안 된 그 전에 내가 다른 사람 저 야고보, 요한, 마태, 마가, 유아 이런 친구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배신 안 합니다. 죽을지라도 난 배신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 누가 막 그렇게 말하라 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뱉었다고 그랬는데 막상 그날이 오니까 제일 먼저 주님을 배신한 게 베드로다. 그리고 나 저 사람 몰라 이 정도만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저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래 놓고 몸을 이렇게 벽 뒤에 숨겨서 쭉 보니까 주님이 채찍을 맞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을 못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덜렁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등을 돌려서 이렇게 한참 그물질 하고 있을 때 이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잡는 사람들은 고기 잡이들은요 딱 직감으로 알아요. 뭔 아냐면 그물을 한번 던지면 고기가 안 걸려들면 그 자리에서 그물을 안 던져요. 물대라는 게 있거든요. 물대라는 게 있고 고기가 이게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는 고기 없다 싶어서 노를 젓거나 가서 고기 있을 만한 곳에서 다른 곳을 가는데 그리고 아 그날 밤에 고기가 안 걸리면 고기가 잠수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밤
하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헛그물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내가 왜 그 미친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주님을 배신했을까? 내가 이 목숨, 이 빙을 하나 부지하기 위해 주님을 저주까지 했을까 하면서 자기를 막 자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지 않는 그물을 계속 던졌다가 끄집어올렸다가 던졌다가 헛그물질을 밤새껏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현실 속에 다가옵니다. 많이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릅니다. 이해가셨죠? 등을 탁 돌리면서 나 쳐다보지 마세요. 나 더 이상 비참하게 하지 마세요. 나 물에 빠져 죽을뿐입니다 이 소리야. 그런데 빠져 죽을 용기도 없어.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다니 말뿐이라니까. 죽는다 죽는다는 사람 죽는 거 봤어?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죽을 사람 말 안 하고 죽는다니까. 그런데 이런 봐봐요. 그때 주님이 그 현실 속에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혹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153마리 큰 고기도 잡혔더라. 그러면서 주님이 뭘 말씀하느냐 하면 베드로야 너 한 번만 생각해봐라.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내가 다 이해한다. 죽음 앞에 배신하지 못할 사람, 안 할 사람 누가 있겠냐마는, 야, 근데 네가 죽을지라도 배신도 안 한다고 해놓고 왜 니부터 배신하냐? 따져볼 만도 한데, 주님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엉뚱한 대답, 엉뚱한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나? 생각해봐요. 배신해가지고 등 돌리고 있는 사람 보고 너 나 사랑하나? 근데 베드로를 딱 보니까 개념이 없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개념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 좀 멍청한 사람이 사랑을 받아. 너무 똑똑한 사람 사랑 못 받는다. 여자 여인들이요. 남편 앞에 뭐 똑똑한 체 하지 마.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앉혀놓고 바가지 끌고 새벽 3시까지 끌고 자자 이러면 내일 되면 안 돼. 그러지 마라. 주님이 하는 것을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 야, 내 새끼야, 내가 니한테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니 나를 그렇게 배신해? 이런 말씀하지 않아. 니가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도 진짜 개념이 없는 게, 말을 못해야 되잖아. 이런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불과 며칠 전에 배신해놓고, 저주까지 해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묻는다. 니 나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화를 보면 좀 치사한 것 같긴 한데 진짜 여기에는 아주 깊은 주님이요. 혹시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에 시달릴까 봐 그리고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까 봐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처를 덮는 것은 따지면 안 덮여져요. 자잘못을 따지지 마세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지. 그 사람이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노래 보면 You Needed Me라는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 중에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You needed me. 당신이 나이가 필요했군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 배신한 베드로까지 찾아온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배신할 때 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단다. 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나를 모른다 부인할 때 나는 정말 슬펐단다. 그러나 네가 내 마음에 남겨놓은 그 상처의 아픔보다 내가 너를 떠나보내는 고통이 더 크단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너에게로 올 수밖에 없어. 이런 거예요. 왜냐? 너와 함께 사는 삶이 한없는 고통이고 외로움이고 슬픔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 아니면 안 돼.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가 미안해할까 봐, 아파할까 봐,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더 멀리 도망갈까 봐 주님은 차마 그 베드로의 잘못을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unreachable grace라는 불가항력적인 은총. 하나님 사랑을 밀고 와서 사랑을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주둥이 딱 쳐 이렇게 돼요.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덮어줄게. 내가 다 이해한다. 너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너가 내게 어떤 상처를 입혀도 나 괜찮아. 내가 슬픈 것은 너가 또다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란다. 아파하지 마라. 미안해도 하지 말아라. 슬퍼하지도 말아라. 내게 두려움은 너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란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배신한 베드로에 찾아와가지고 자꾸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 없이 희망 없이 소망 없이 던지는 그물은 허탈한 그물이에요. 사람이요, 마음의 상처가 많고 탈진이 되고 에너지가 없을 때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안 돼요. 여러분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뭘 위해 땀을 흘려야 될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죠. 주님과 딱 사랑의 회복이 되니까 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돌아왔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 말이야.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그렇고 그런 겁니다. 아멘. 베드로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배신 때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베드로부터 해. 그런데 여러분 또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 또 돌아오잖아. 그래 주님이 한없이 계속 용서하시고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똑똑하지 하지 마세요. 애기들이 좋은 게 뭐냐면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애기들은 개념이 없어요. 무슨 짓을 한지들 몰라. 어? 우리 집에 조그만 애가 하나 지금 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러는데 할미 왜 나 뭘 하지 마? 그러더래. 나 뭘 하지 마? 이제 지가 철이 들은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나 뭘 하지 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알아요? 이불에 오줌을 실어 싸는 거야. 이불에 오줌을 싸는데 내가 옛날에 어릴 때 기억이 나가지고 아무튼 야 나 너 밤에 오줌 쌀 때 수영장에서 오줌 쌌지? 그랬더니 이런 거야. 꿈속에서 수영장에서 오줌을 쌌는데 이불살이야. 이러면 그런다고 해서 야 이러면 샤아 두드리 패나? 금방 애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인 사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야. 자격에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없는 세상은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내 모습이 아무리 추하고 모자라고 개념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너 없는 그 어떤 꽃밭은 외로움이란다. 너와 함께하는 그 시궁창이 같은 삶일지라도 너와 함께하는 게 행복하단다. 왜냐? 난 너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눈물 어린 현실 속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현실을 주님과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현재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희망을 가지라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라고, 뭐 그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이다. 여러분, 그 스펜스 존슨이라는 분이 쓴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중에 한 이야기에 제가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옛날에 한 소년이 살았는데 그 소년이 지혜로운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다가 그 노인이 소년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선물이 있단다. 그 선물을 발견하고 찾으면 너 인생 행복해지고 너가 매우 성공할 수 있다. 너 그 선물을 찾아야 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소년은 10대, 20대, 30대를 헤매고 다니면서 그 선물이 뭔지, 선물을 찾아 헤매다가 세월이 지나 그걸 찾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할아버지에게 찾아간 거예요. 할아버지, 그 선물이 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현재라는 시간이란다. 현재라는 시간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현재 이 시간 행복하지 아니하면 내일 행복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이 기쁘지 아니하면 내일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은혜가 오면 현재 기뻐지는 거예요. 현재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막 돼지우리 같고 소망 없는 현실 같고 내일 없는 나 어떻게 이렇게 내가 또 살아 이러지 말어. 지금 혹시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고 가슴 답답한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있어도 결코 거기에 현재라는 시간을 맡기지 마세요. 지금 현재를 주님과 즐기세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불구덩이 있고 돼지우리 안에 있어도 성령이 탁 들어오시면 사람이 가슴이 너무 행복해져요. 그런 분들 지금 그 경험에 여기 많이 앉아 계세요. 성령 받으니까 왜 그렇게 기쁜지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내 마음이 행복해지면 현실이 바뀐다. 현실이 바뀌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좋아져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면 현실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은 내 마음의 산물이에요. 현실을 쫓아가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현재라는 시간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은 어디느냐? 주님을 내 가슴에 모시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7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즉 성경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네가 내일 잘 될 거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으면 오늘 잘 되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회의 기쁨이에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꿈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에서. 내게도 내일이 있어. 현재 이 기쁜 날이 내일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커가는 기쁨으로 찾아올 내일이 우리 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은 만남의 복음이에요. 즉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만남이 죄회입니다. 다시 만남. 제 아들 다 찾아다닙니다. 흔들리고 있는 제 아들 가슴 흔들어요. 일어나라. 나 살아났다. 죽지 않는다. 영혼이 있다. 소망을 가지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 그물질을 하며 흙그물질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을 학대하며 차라리 지쳐 죽음이라는 것이 와서 이 마음의 슬픔을 달래주기를 바라며 허우적거렸던 베드로도 반복되는 주님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순절 이후에 제일 먼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과거의 흔적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한때를 외면한 채 또다시 현재의 현실에 노예되어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부끄러운 삶을 뒤로하고 사랑으로 다 품으셔서 또 다른 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오늘을 주시고 희망의 내일을 주시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도 끝났고 기독교 역사도 끝났고 다 끝났어요. 그러나 주님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나 죽지 않았어. 나 영원히 사는 자야.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영원히 살 수 있어. 소망이 있어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그들은 세상에 두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신의 목숨도 부지할 수 없어 비틀거렸던 베드로가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어둠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고 고개 뜰고 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자가 누구냐? 베드로다 이 말입니다. 왜? 다시 주님을 만났기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만났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어 좀 죄송합니다만 어젯밤에 한 자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모두를 눈물 흘리게 만들었어요. 저도 울고 옆에 있는 사람 막 울었어요. 주님 나 어떡해요? 주님 나 어떡해요? 막 하면서 우는 거예요. 주님 나 사랑하는데 주님 나 사랑하는데 나 어떡해요? 주님 나 이제서야 주님께로 왔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니겠어요? 좀 미안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주님은 그거 안 한 거. 그거 I don't care. 상관없어 이래요. 상관없어. 괜찮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만나도 성령으로 오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셨고 우리 몸을 만져주셨고 건강을 회복시켜주셨고 또 우리에게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 계세요.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는 영혼입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며 할렐루야 기독교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서 오늘을 행복히 살고 또 내일을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정말 세상 그 어떤 은으로도 표현되지 아니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